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달의 아랑템이야. 이번 달에는 내가 특별하게 반말로 준비를 해봤어. 이달의 아랑템은 내가 이번 달 직접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영업하고 싶은 제품들을 리뷰하고 소개하고 영업하는 영상이니까 내가 이달의 아랑템을 너무 영업을 잘하는지 가끔 광고를 오해를 하시고 구독 취소할게요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달의 아랑템은 내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로 리뷰하는 영상이니까 진짜 진짜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 다가오는 가을철에 내가 가장 쇼핑을 많이 한 게 뭘까? 바로 패션템이야. 외투, 원피스, 부츠, 액세서리, 가방까지 너무 많은 제품을 구매해서 이달의 아랑템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 내가 지난번 이달의 아랑템으로 붓기 관리템을 소개했는데 붓기 관리템 반응이 너무나도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잘 쓰고 있는 붓기 관리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 그거 외에도 내가 추천하고 싶은 화장품이랑 또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거북목이 심하잖아. 거북목을 조금 교정시켜줄 수 있는 꿀템도 내가 하나 발견했거든? 그것까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가을 트위드 재킷이야. 얘는 모코블링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59,900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배송이 조금 느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여러 쇼핑몰에 트위드 재킷을 비교해봤는데 이 모코블링 제품이 가장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정장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어서 나한테는 딱 안성맞춤이더라고. 나는 프리랜서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청바지나 치마에 연출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20대부터 30대까지는 무난하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자, 옷을 입어봤는데 목 넥라인이 우선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소매의 디테일이나 단추의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한 3년, 4년 정도 꾸준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달의 아랑템으로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제품이고, 내가 최근에 이 옷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친한 유튜버 라몽 언니의 영상에도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켓 정보를 물어보더라고. 너무 뿌듯했어. 어깨 끝쪽 부분에 패드가 살짝 있어서 각을 깔끔하게 연출해주기에 좋아. 그리고 핏이 예뻐서 청바지에 걸쳐도 되고 원피스에 입어도 예뻐. 두 번째로는 원피스야. 얘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고 얘 디테일을 보면 안 살 수가 없어. 옷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옷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 옷이 흐물거리지 않고 몸매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핏이 굉장히 예뻐 보여.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단추의 디테일. 이 단추가 살짝 골드 금장인데 앤틱한 느낌이 들어서 입었을 때 정말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 지금은 가을이니까 얘만 입어줘도 되고 조금 더 추워지면 이 위에다가 겨울 코트 입어주면 끝이야 끝. 너무 예뻐. 사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사야 돼 사야 돼. 너무 예뻐. 스토어팜 량량마켓에서 구매를 했어. 이 제품이 아우터 겸 원피스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소재 자체가 아우터 소재라서 힘있게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벨트를 해주면 원피스처럼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코디를 하기 귀찮지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패션을 연출할 때는 이 원피스 하나 입어줄 때가 가장 이쁘더라고. 가방은 브라운이나 브릭 색깔 들어주면 가을 여자야. 너무 예뻐. 다음으로는 아까 원피스에 코디했었던 부츠를 소개해볼게. 사실 얘는 내가 소개하기 싫을 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고 편안하고 날씬해 보여. 진짜 너무 꿀템이거든? 모노밥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테이플 3cm 37,900원이야. 내가 얘를 신고 나갔는데 엄마가 너무 예쁘다고 하나 주문해달라 그래서 주문하고 다음날 제이미 언니 만났는데 제이미 언니도 이쁘다고 해서 이 링크를 받아갔어. 그 정도로 얘는 실제 착화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씩 주문하거나 링크를 받아가거나 나한테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예뻐. 얘는 밑창이 3cm 라서 일단 발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 끝에서 무릎을 적당히 잡아주니까 흘러내림도 없어. 너무 편해. 그리고 얘를 일단 신으면 다리가 길고 예뻐 보이고 종아리가 두껍거나 발목이 두껍고 붙는다는 게 전혀 티가 안 나. 얘는 믿고 사는 아랑템이야. 사야 돼. 진짜 꼭. 안 사면 후회해.
내가 최근에 라몽 언니를 만나서 라몽 언니한테 내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이 가방이 진짜 진짜 핫하더라고요. 서울 스토어 돈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 정가는 49,000원인데 내가 최저가로 할인을 받고 쿠폰을 받아서 구매해가지고 35,000원에 구매를 했어. 이 퀄리티가 어떻게 35,000원이야? 너무 싸지? 이 정도면 10만원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봤을 때는 작아 보이는데 안쪽에 속 깊이가 생각보다 깊고 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짜잘짜잘이들 넣기에도 괜찮고 가방을 닫았을 때 뒤쪽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지갑을 두고 다녀도 돼. 난 이거 사실 3만원이라 그러면 다들 안 믿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붓기 관리템을 소개해 보려고 해. 내가 사실 본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 기본적으로 촬영을 나가기 시작하면 10시간, 뭐 12시간은 기본이고 20시간 넘어가는 촬영도 가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온몸이 다 띵띵 부어서 다음날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셀더마 데일리 웨어핀 마스크 두 가지를 내가 소개해 볼 거야. 하나는 러빙 코랄이고 하나는 엣지 그레이인데 내가 이 러빙 코랄은 다 썼어. 지금 한 장밖에 안 남았어. 내가 매일매일 써주고 있거든. 얘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쓰면 쿨링감이 있어서 아침에 화장할 때 붓기가 쫙쫙 빠져. 잉, 아깝지만 하나만 뜯어볼게. 우리 몰랑이들을 위해서. 자, 얘는 러빙 코랄인데 얘를 그냥 붙이면 귀가 너무 땡겨. 그래서 얘를 한번 쫙 늘려줘. 귀 한쪽 걸어주고 붙여주면서 자, 반대편에 걸어주면 여기 얼굴이 쫙 땡기거든? 나중에 여기가 붓기가 쭉 빠지더라고. 특히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그래서 여기 쿨링 효과가 일어나면서 아침에 잔붓기들 그리고 이중턱들이 쫙쫙 빠져. 너무 좋아. 얘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제품이야. 그래서 얘를 붙이고 화장을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얘는 한번 해보더니 자기야 두 박스만 구매해줘. 네 박스만 구매해줘.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내 남자친구도 반한 꿀템. 그래서 요즘에 우리 커플은 얘를 쟁여놓고 쓰고 있어. 오늘도 나한테 연락해서 자기야 그 브이라인팩 두 박스만 가져다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야. 약간 좀 민망하지? 내가 사실 어제 사용해서 좀 쭈글쭈글해. 이해해줘. 얘는 언제 착용하냐? 아침에 눈 뜨고 외출을 하기 전에 착용을 해주는 거야. 너무 과하게 두껍거나 길거나 고리로 거는 제품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해. 그래서 내가 찾아낸 최고의 압박 스타킹은 바로 얘야. 얘를 신어주 주고 바지를 입어주면 전혀 티가 안 나. 특히 요즘에 우리는 스키니진 핏보다는 일자핏이나 약간 오버핏 바지를 많이 입잖아. 아무도 몰라. 정말로 도고 렉스타 종아리 아대 압박 스타킹. 이건 내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둘게.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양말은 너무 더러워서 만지면 안 돼. 근데 제가 진짜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제가 와서 신은 게 아니라 나는 출근할 때부터 이걸 신었어. 이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땡땡 부었어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통이 큰 바지 입은 게 이 종아리 압박 스타킹을 감추려고. 입문용은 510이고 고강압은 610이거든? 나는 610에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산다고 좀 작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혀 고민 안 해도 돼. 꼭 한번 써봐. 진짜 삶의 질이 달라, 질이. 이거 한번 써보잖아? 아휴, 다음날 종아리가 개운해져. 하나 사고 결국에 또 하나 또 사고 또 하나 또 샀거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두 개 사. 내 말 믿고. 알겠지? 얘는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야. 내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얘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라고 했잖아. 내가 그 뒤로 얘를 계속 쓰고 있거든? 얘가 일단 온천수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촉촉하고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 얘네들은 안에다가 비싼 성분을 많이 넣었어. 사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향료가 유해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해 성분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나는 민감하다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거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지만 나는 조금 민감하지만 향료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써봐. 진짜로 아침에 화장빨이 다르다? 내가 얘 진가를 본 날이 최근에 앨범 자켓 촬영을 하는데 12시간 가까이 지하 스튜디오에서 썩었거든. 내가 아침 화장할 때 가볍게 토너팩으로 얘를 해주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좀 화장이 잘 먹는구나 하고 나서 8시간,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나서도 내 얼굴을 봤는데 너무 촉촉해. 앨범 자켓 촬영하는 가수 애한테도 얘를 해줬거든. 화장이 또 너무 잘 먹는 거야. 화장이 잘 안 먹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들뜬다. 그러면 얘 한번 써봐. 파데 문제가 아니라 토너의 문제일 수도 있어. 짱이야. 진짜로. 믿고 사는 아랑템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진짜 딱 한 번만 써봐. 너무 좋거든? 그리고 내가 안에 전성분도 다 확인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성분을 아낌없이 넣었다는 게 딱 보여. 보습 성분이랑 미백 성분을 많이 넣었더라고. 이런 센스쟁이들. 그래서 괜찮더라고. 얘 한번 꼭 써봐. 나는 그래서 스튜디오 때 메이크업 잘 먹는 거 보고 얘 한 통 더 샀다? 지금 배송 오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컴퓨터만 하면 점점점점 이렇게 거북목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거북목 꿀템을 준비해봤어. 내가 사실 한번 편집을 시작하면 5시간, 6시간 정도 꼼짝없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턱이 점점점점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목이 자꾸 무리가 가고 마사지를 받아도 얘가 계속 뭉쳐서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심각하다. 내가 얘를 하나 구매해봤거든? 자세가 달라져. 고개를 숙여서 자고 작업을 했다면 얘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허리가 펴지게 되더라고. 티몬에서 구매를 했고 26,400원에 배송비는 무료야. 내가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걸어둘게. 설거지 할 때도 얘 촉 세워놓고 난 다음에 드라마 보면 너무나도 좋더라고. 혹시라도 거북목이 고민이거나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진짜 꼭 하나 사봐. 하나 사잖아? 마사지 10번 받을 거 한 번만 받아도 돼. 진짜로 짱이야. 자, 우리 몰랑이들, 내가 오늘도 이달의 아랑템을 소개해봤는데 이달의 아랑템 생각보다 진짜 꿀템이 많았지? 내가 영업하면서도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주접을 막 떨었는데 조금 이해해줘? 알겠어.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봤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부탁해.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